안녕하세요, 무컴입니다. 오랜만에 소규모 게임으로 워리어팀의 MTB 공원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사용한 장비는 RS4의 M14 EBR 모델입니다. 나쁘지 않은 명중률과 무난한 자발 반응성, 그리고 무난한 성능을 가진 전동건이지만 M14 EBR 모델들의 대부분의 특징인 무거운 무게 또한 부여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고객님 한 세트만 더! 보조 무기로는 ICS BLE XA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시작 지점 근처 길목 쪽 숲에 들어가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전사! 뭐야? 야, 다 티끼리 그만! 네? 뭐야? 어? 다 티끼리야, 적들이 서로 팀킬을 하며 저 혼자 살아남게 되어 게임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때 다른 탄창으로 마로이제 M14 탄창을 사용하였지만 약간의 호환성 이슈가 있어 탄창을 잡고 쏴야 급탄이 되었습니다. 두 명의 적을 처리하고 저는 반대편 길목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프리즈 이 타이밍에 제 헤드캠에 오류가 생겨 녹화가 정지되면서 이번 라운드는 리버스캠과 스코프캠으로만 영상이 진행됩니다.
비 온다, 쭉 온다. 극한 분량을 해결하던 중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사. RS-M14 EVR 모델의 사용무기는 기본적인 성능이나 명중률은 무난한 편이었으나 한창은 호환성 이슈가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